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대주교의 대상전하고 효사하고 소상전 하겠습니다. 그 대주교는 이제 이 상전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상을 보고 하는 건데, 이 아래 네 궤, 이 네 궤에 있는 근, 근은 이게 근장각이 밀어붙이니까 위로 막 밀어붙이고 올라가려는 거지, 이게. 강한께는 끝을 짓지 않으니까 산이 딱 이렇게 머무르듯이 딱 누르면서 못 올라오게 된 거죠. 산이 못 올라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근궤가 속에서 실없이 기운을 소진하지 말고 그 속에서 꽉 틀어박혀서 완전히 자기 것이 돼가지고 깨달음을 얻게끔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궤는 초구나 이렇게 이제 가볍고 형박하게 막 밀어붙이라 하는데 그러지 말고 담용무령처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자기 속에 기운을 부여잡고 마치 기도 참선하듯이 딱 눌러면은 눌러가지고 그걸 자기 거와 시키는 작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래에 이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응하니까 육사는 초구를 이렇게 눌러서 그렇게 만들고 육오도 음이니까 서로 응이니까 구이를 눌러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눌러가지고 멈춰가 하는 그 육사나 그 다음 육오의 도움으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대축에 큰 쌓아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 두 개는 바로 양이 장자리인데 서로 양자리 양인데 이 대축이 된 큰 깨달음을 갖다가 밀어붙여 나가는 거죠. 꽉 밀어붙여 나가는 거죠. 바로 이 천지구인데 이 구자는 네거리 구자거든. 네거리 구자인데 네거리 구자는 화령관통이다. 화령관통 완전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대축을 통해서 완전히 깨달은 경지가 상구예요. 거침없는 거죠. 하늘의 사거리란 것은 하늘이 다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확 열려버린 경지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이제 이 대상전을 안 했구나. 상전을 안 썼네. 상황을 따보니까 성함에서 할게요. 이 대상전인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네. 상황을. 이 상전은, 이게 보면 위에, 그러니까, 천이, 제 산중이야. 하늘이 산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대축이야. 이게 바로 크게 산을 이친 거죠. 그런데 군자가 이치를 보고, 군자는, 야, 이치를 딱 보고는, 뭘 해야 되냐면, 많이, 다, 식 많이 알아야 돼. 이게 바로 전원, 그 다음에 왕행. 전원, 왕행은 과거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축, 기, 덕이야. 자, 이게 이 전체 상을 갖고 있는 거죠. 2004보고. 보면 일단 그거 띄워서 할게요. 천재 띄우고 산중이 대축이니. 하늘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대축이야. 군자 이하여. 군자가 이것으로서 이 이치를 깨달아서, 이 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뭘 해야 되냐면, 바로 하늘과 같은 그런 내공을 사야 되거든. 자기 속에 하늘과 같은 내공을 사야 되는데, 무한한 지식과 학덕과 깨달음을 사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다식 띄우고 전원 띄우고 왕행이라. 많이 알아야 돼. 전원 왕행은 과거의 성인 또는 현인들의 말씀 경과 전이죠. 그러니까 성경, 성인들은 경을 지었었고
현인들은 전을 지었었는데, 현전. 이런 좋은 글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옛날 사람들이 살아갔던 경과 전의 공부를 통해서 자기 내적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다식 전은 왕이에요. 옛날의 성인과 현인들이 그 언행을 공부해서 많이 깨달아야 되는 게 다식이죠. 그래서 그걸, 그 서있자, 그것으로서, 그 깨달음으로서, 많이 알아서 깨달은 그것으로서 뭐냐면, 그 덕, 그 덕은 개개인 덕이죠. 자기 덕을 계속 쌓아나가야 돼. 쌓아나가다면 뭐가 되냐? 그래서 이 덕을 쌓아나가면, 아까 말씀한 이게 뭐냐면, 휘강이 돼요, 휘강. 그러면 자기 몸에서 휘강이 돼 나타난 거죠. 몸에 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내면 공부를 통해서 기운이 달라져요. 기운이. 그 뭐 옛날에 뭐 우스한 이야기인데, 어떤 한 관상 잘 보는 사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너무나 상이 안 좋고, 당신은 그거 보니까 상이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죽겠다 그랬더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개화천선한 거지. 아, 이왕 죽으면 좋은 일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해가지고 죽기를 모르고 굉장히 잘된 거예요. 그러다 그 관상적 하다 보니까, 어이구야, 당신이 그거 가지고 사는 게 기운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바뀌지않을까? 아, 당신 그 말을 해가지고 이왕 죽을 거 말이야, 좋은 일이나 좀 하고 죽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모든 좋은 일을 앞서가지고 하고 다 했더니 그래 됐다고. 아, 기운이 바뀌어졌구나. 기운이 바뀌어졌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성인과 현인의 경과 전, 옛날 좋은 걸 통해서 자기 거와 깨달아가면 갈수록 뭐냐면 그 자기 덕이 쌓여가지고 기운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생도. 뇌과학에서, 그죠? 뇌과학도. 뇌과학도 이 뇌가 굉장히 뛰어난 학문, 다양한 학문을 갖다 하게 되면 그 학문을 내 거화 시키기 위해서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뇌가 활성화되면 그 뇌가 뭐냐면 하나의 자기도 모르는 그 창의력 같은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뇌에서. 그게 똑같이 통하는 거죠, 전부 다. 이게 바로 이 산 아래, 산 속에 하늘이 있다는 걸 통해서 아까 사람으로 통하면 사람의 머리는 하늘이니까 마치 사람이 산처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모습, 산의 모습 같은 거죠. 사람이 산과 같은 모습인데 이 두 개는 육신이니까 육신 속에 영혼의 양이 있잖아요. 바로 육신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바로 양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속에 이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이야말로 큰 대축이 되는 대축. 이게 정말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공부를 하면 살아야 될 것이냐? 이승에 와서 소풍 와서 가면서 무슨 공부를 하다가 떠날 것이냐? 이제 우리도 거의 다 선생님도 그지만 얼마 안 남았는데 갈 날이. 그러면 갈 날 동안 뭘 하다가 옷으로 훌쩍 벗고 와야 되느냐 했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죠. 이거 정말 좋은 것들이죠. 아, 아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까 그 이 562쪽에 단알, 그 첫 기절에 대축은 강건 독실 휘강 일신 기덕, 이걸 다석 유영모 선생이 그리 좋아했었답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이. 예? 요 기절을. 이거는 말하고 진짜 성녀 같은 기절 아니냐. 성인이 되는 기절 아니냐. 실제 맞죠. 다석 유영모 선생이 아주 좋아했다는 기절입니다. 읽어봐도 좋잖아요. 사람 몸에서 빛이 날 정도 깨달아서 얼마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전이라 볼게요, 전은. 천이 띄우고, 지대이 띄우고, 재 띄우고, 산지 띄우고, 중은. 하늘은 지극히 큼이 되는데도 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소축 띄우고, 지대지 띄우고, 상이니. 그 사음바가 지극히 크다는 상이니 군자 띄우고 관상하여. 군자가 이 상을 딱 보고서는 이 띄우고 대기 띄우고 온측이라. 그래서 그 쌓는 것을 크게 하는 거야. 즉 공부를 크게 한다는 거야. 공부. 온측은 자기 공부, 자기 공부. 이 상을 보고서 사람 군자들은 아, 나도 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공부를 한다는 거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냐, 아까 기운이 바뀐다는 거야. 뇌 세포가 구조가 달라지는데 뭐
공부를 하면서 뇌 자체 구조 달라지거든. 그럼 자연지 뭐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인지 띄우고 온충은 사람이 깐님을 삼는다는 것은 유학 띄우고 이대라. 요것도 정말 재밌잖아. 학문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된다는 거야. 배움을 통해서 크게 된다는 거야. 배움을 또 유학 이대라. 이거 좋은 말이에요. 학문을 통해서 크게 된 거야. 그래서 재 띄우고 다문 띄우고 정고 띄우고 성년지 띄우고 은여 띄우고 행하여. 정고 옛날에 성년들의 정고는 옛날이니까 옛날에 성년들의 말과 행동을 많이 듣는 데 있어서 고적 띄우고 이관 띄우고 구형하고 그래서 그 자취를 잘 살펴서 고제를 살피고 있다니까 그 자취를 음과 행의 자취를 잘 살펴서 그래서 그 쓰임새를 관찰해. 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쓰임새는 행동이야, 행동, 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 가는지 그 행동을 관찰해 봐야 돼. 뒤에 용은 바로 행동, 행동. 그 사람 다, 어떻게 살아갔냐, 그러면 깨달음이 당연히 오는 거죠, 누구든지. 그래서 뭐냐면, 차런 띄우고, 이구 띄우고, 심하며, 시기 띄우고, 득자요. 자, 차런. 말을 살펴서는 그 마음을 구하고, 첫째, 족족을, 그 사람의 행동이죠. 그 행동의 족족을 고찰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걸 관찰해. 쓰는 걸 관찰해. 그리고 차는 그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다 살펴서는 이구 띄우고, 이 차는 띄우고, 이구 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구하는 게 찾는 거야. 행동을 통해서는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고, 그리고 말을 통해서는 자기 마음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야, 은혜. 그래서 시기득자여. 알아서 터득하여. 즉, 시기득자는 깨닫는 거예요, 바로 시기득지. 시기득지는 알아서 터득한다는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깨달아서는, 그래서 이 띄우고 축성 띄우고 그대네. 그래서 그 덕을 쌓아서 이루고 있는 거야. 깨달음을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 그 덕은 개개인의 자기 덕이죠. 개개인이 자기 덕을 갖다가 전부 다 이로 쌓아가시니 내 띄우고 대축지 띄우고 이라. 이게 바로 대축의 뜻이 된다는 거야. 그 대축은 공부를 통해서 온다는 거야. 공부를 통해서 또 강조하는 거죠. 자기 내면의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거지. 그게 바로 대축이라는 거예요. 곧 본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천재 띄우고 산중은 하늘이 산속에 있다는 것은 불필 띄우고 시료 띄우고 시사야.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아니야. 어떻게 하늘이 산속에 있냐. 그래서 단이 띄우고 기상 띄우고 언지라. 다만 그 상으로서 이 상을 통해서 깨닫혀진 그 상으로서 말하실 뿐이야. 그걸 깨닫혀주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초구. 이걸 통해서 초구부터 어떻게 합니다. 이게 초구 어떻게 합니다. 초구는 유련이 이이라. 그러니까 엿자는 위태울 엿자고 유려는 엿이더라고 이자는 그칠 이자입니다. 이럴 이자 그칠 이자 이럴 이 그칠 이자. 자, 뭐냐면은 요 앞에 요게 뭐냐면 동이죠. 양께는 끊임없이 움직거리니까 동은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움직거리면 위태로움이 있다 그 말 하는 거죠. 초구가 양이기 때문에 양은 양께는 끊임없이 동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이 빼버려도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하면 그러니까 행동하면 그 유로가 있다 또 말 똑같은 거죠. 동이 빠진 거죠. 움직거리면 위태로움이 있으니 그만둠이 이롭다. 이거는 이 늘 말하자면 이 잠룡무령이 잠룡무령. 초구는 잠룡무령이에요. 잠겨있는 용은 쓰질 않는다 그야. 초구는 강력한 자기 기운. 이게 바로 한 10대나 그러면 민중인데 10대나 민중들인데 10대나 민중들은 이 세상에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때가 될 때까지는 자기 자신의 내적 수양 공부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유턴을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하느냐. 육사가
음으로서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재상의 자리인데, 최고 자리인데, 이 초구가 갖고 있는 욕망을 알지만도 그 욕망을 잠재워가지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갖고 다독거려주는 거지, 바로. 이게 바로 초구 하는 거야. 그 잠정문 나가지 마는 거야. 그래서 첫기 좀 할게요. 565쪽에 대축은 간 띄우고 지축 띄우고 거녀라. 간이 건깨를 멈추게 하는 것이라. 지축. 머물게 하는 것이야. 이 순간에 머물러 좀 생각하고 깨달아봐. 이 말은 거야. 지축하는 거야. 이 건을 갖다 머물게 하는 거야. 간깨가. 고건 띄우고 사면은. 그러므로 건 사면은 개치 띄우고 피지 띄우고 이라. 모두가 저지를 관계에서 이 세계는 전부 다 저지를 당하는 것으로서 뜻을 삼은 거야. 검게 사면은 관계에서 산이 누르듯이 쭉 눌러가지고 수양을 하라고 이렇게 저지하는 것으로 뜻을 삼은 거야. 간 띄우고 사면은 간, 이 사면은 위에 있는 간사면은 개 띄우고 취지지 띄우고 이라. 모두가 머물게 하는 것을 취해가지고 뜻을 삼았어. 이렇게 머물게 하는 것을 뜻을 삼은 거야. 요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월. 상월. 유려 띄우고 이는 움직거리면은 위토로움이 있으니까 그만두라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불범 띄우고 제하라. 재앙을 범하지 않게 하는 거야. 이 아직도 천망지축으로 욕망만 가지고 하고 싶은 뭔가 뜸나갖고 놔뛰다가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잠룡무령처럼 조금 버무르면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되기를 기다리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잘못돼서 재앙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뭐 저도 뭐 과거에 지지만 이 사춘기 때 가장 문제가 많거든요. 욕망이 그냥 열기가 꽂혀가지고 나무로 말하면 사춘기가 봄에 촌 봄인데, 이 봄이 되면 나무들이 이 나무가 삭이 막 터져가지고 잎이 막 도드라져서 이 수기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 이 봄이나 수기가 필요하니까 나무들이, 그러니까 봄에는 굉장히 땅이 마르는 거죠. 비가 어느 정도 와서 충전된 거죠. 왜? 모든 나무들이 물기 끌어드니까. 그래서 봄은 마른 거죠. 그렇듯이 인생도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를 갖다 뿜어내는 에너지 때문에 항상 갈증이 많으시죠. 그래서 잘못을 범하기 쉬운 거죠. 그때는 이렇게 뛰어난 육사 같은 현인들이 다독거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구이 하겠습니다. 구이. 구이는 여 띄우고 탈목이로다. 술에 바퀴통이 빠져서 그래요. 이 바퀴통이란 것은 이 술에가 이 자기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도 이 바퀴 축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축에서 요다 하면은 가운데로 이제 이 바퀴가 이 살이 있고 요 축에서 요거죠. 축이 딱 요로 연결된 거죠. 양쪽 바퀴 이렇게. 양쪽 바퀴. 연결되는 거, 이렇게, 가운데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요게, 요 보면은, 요게, 바퀴, 요 축하고, 바퀴하고, 요걸 갖다가 연결시키는, 고정시키는 게 있어, 고정기. 그게 바퀴통이에요, 그게. 요걸 빼가지고 바퀴 빼는 거죠. 요즘 자동차로 말하면 바퀴 빼는 거 똑같이. 그러니까, 그걸 빼버리면 아예 출력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수레가 뭘 움직거리게 하는 게 뭐냐면, 여탈복이에요. 아예 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수레는 많은 사람 태우는 건데, 수레는 많은 사람 태우는 건데, 구이는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갖다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운데이기 때문에,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한 거죠. 그럼 수양을 배라는 거죠, 이것도. 수양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상월에 갈게요. 상월. 상월에 가면 여 띄우고 탈병은 중이라 무야라. 그러니까 술에 박해를 갖다가 빠진 것은 중이라. 바로 이 구이가 바로 중이니까, 중자리니까.
충인데 정은 안 되죠. 양요니까. 충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인 거죠. 구호의 말 받아들여서, 아, 수양해야겠다 받아들인. 그래서 이거는 허물이 없는 것이라. 그 전을 볼게요. 여 띄우고 탈복이 띄우고 불행자는 수레가 바퀴통이 빠져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는 것은 개 띄우고 기처 띄우고 득 띄우고 중다여 대개 그 처한 곳이 이 이가 처하는 곳이 중도를 얻어서 중을, 중의 자를 얻은 거야. 중의 자를 얻었으니까 바른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 띄우고 불실 띄우고 이라 그 움직거림에 마땅하지 않음을 잃을 수 있는 마땅함을 갖다가 마땅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 끝나니까 중국이기 때문에 그 마땅함을 잃지 않은 그런 그 눈이 있는 거야. 혜안이 있는 거야. 고무 띄우고 과거라. 그러므로 허물이 없게 된 거야. 허물이 없게 된 이유는 이 중자리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말을 알았던 거야. 그리고 그것도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될까. 하나 더 읽을까요, 그럼? 자, 선 띄우고 막선어 띄우고 강좌일이. 자, 좋은 것은, 선은 뭐냐면, 강중, 이 강중이죠. 강한 가운데, 강한 것 가운데보다 선한 것이 없으니, 유중자는, 그런데, 유중, 음요지, 음요. 유중은 음, 요게 음요, 음요일 경우. 유중자는 부지어 띄우고 과유라. 그러니까, 지나치게 유하면은 이르잖아. 그 강중자는, 이게 지금 이 강중인데, 강중자는 중의제라. 그러니까 중에 맞으면서도 재주가 있기 때문에 잘못을 안 잘한다. 그 얘기야.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삼은, 구삼은 이게 굉장히 늘 교만한 자리고 그렇다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이 금괴 중에 이제 수양을, 이 초여 뒤에는 전부 수양하는데 금괴는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이 굉장히 강한 자리예요, 이제는. 건에 건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주 강한 자리예요. 강한 자리인데 상구도 또한 양이야. 두 양이 만나가지고 야, 이 지금 현재 아래에 있는 이 건묘에 갖고 있는 강력한 기운이 수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밀어붙여도 되겠다고 둘이가 뜻을 갖다가 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양만은 뭐냐면 이 금괴로서 초요, 이요에서 갖고 있던 그 깨달음의 상태를 어느 정도 잃었기 때문에 양마가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요. 머무르면서 자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양마가 돼, 양마가. 양마가 되니까 이제는 차고 나가도 부끄럽지 않은 거죠. 초요, 이요에서 수양을 갖다가 어느 정도 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고 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구삼은 한번 볼게요. 구삼은. 양마 띄우고 축이니 양마가 달려가는 것이 이제 상고의 힘을 얻어요. 상고 같듯이 갔으니까 이 띄우고 간여가니.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간정이에요. 간정. 그러니까 늘 어렵게 여기고 바르게 해야만이 이롭다는 거예요. 어려울 간자 발정자니까. 달려나 가되 늘 어렵게 여기고 바르게 해야만이 이롭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고요. 그가라, 이 가랄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자로 해야 된다는 게 선유들이 전부 다 이야기한 건데, 자, 이란 띄우고 여위면. 한자는 익힐 한자입니다. 익힐 습자가 통합니다. 익힐 한자. 그래, 술의 여자, 호위할 일자인데, 자, 수레를 모을 때는, 이 수레를 이렇게, 이제, 이, 몰고 하면, 이 말이 있다면, 말이, 두 마리 수를 끈다면, 저 사람이 앉아가 있는데, 수레를 모으는, 수레를 모을 때 두 가지에, 수레를 모으는 방법이 있다는, 운전하는 방법. 요즘 운전대를 잡으면은, 운전하는 방법과, 그 운전하면서 방어 운전한 거지, 방어 운전. 옆에서 뭐가 들어오고 어떻게 될 거지, 방어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운전만 잘하면 안 되거든. 방어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술에 엿다는 운전하는 방법이고, 윗자는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 방어 운전.
그걸 잘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만 대처를 잘하는 거예요, 대처. 그러면 양마가 달려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술에 모으는 것과 닭이 보호하는 거니까 방어운전이죠. 보호하는 걸 익히게 되면 그러면은 나아가도 그 나아가는 바에 위험이 있게 돼. 자기 관리를 하면 달려야 돼. 자기 관리를. 그래서 이 구삼을 한 거예요. 그 저걸 한번 볼게요. 삼은 강건지 띄우고 극이요. 하요의 강건한 극이고 이 띄우고 상구지 띄우고 양도. 이 상구에 있는 양도. 역 띄우고 상진지 띄우면 문이며. 또한 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물이며. 우처 띄우고 축지 띄우고 극이 띄우고 사변야여. 그래서 이 대축의 축의 극에 처해가지고. 그래서 사변, 변할 것을 생각해. 극이니까 변하잖아, 이제는. 극적 변이야. 이거는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극에서니까. 변해가는 거니까. 변해가 생각하여. 여삼 띄우고, 내 띄우고, 불상 띄우고, 축하고. 상과 더불어 서로 저지 않고, 사치 않고. 축자는 사할 축, 저지할 축자니까. 이제는 이렇게 초요 이어처럼 서로 저지하지 않고, 막지 않는다, 이제. 저지하지 않고, 이 띄우고, 동지 띄우고, 상응이 띄우고, 진자라. 뜻이 같아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뜻이 같아. 새로운 변화를 꿈꿔야 되니까. 나아가고자 하는 뜻이 가서 서로 응해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구상과 상구는 같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뜻이 지금 합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한 거예요. 그 568쪽의 두 번째 줄에 여자는 술이란 것은 용행지물이야. 용행지. 그러니까 갈 때, 행할 때, 행동할 때 쓰는 물건이고 위자는 소위 띄우고 자방이라 스스로 방비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아까 방어운전에 말씀 거예요. 당자 띄우고 일상 띄우고 한습 띄우고 기 띄우고 거여여 띄우고 기 띄우고 방이면 그래서 항상 일상 동안은 늘 그 수레와 방비하는 것을 갖다 끊임없이 익힌다면 정리 띄우고 유유 띄우고 방이라 그러면은 어디로 가든지 가는 방에서 다 이롭다는 거야. 운전하는 거 방어운전을 같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하는 거죠. 그 본의의 제일 마지막에 그 왈자는 당이 띄우고 이럴지 띄우고 이래. 이거는 1월에 일자같이 일러 써야 된다는 거. 가랄자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상활 오리구지 상활 이 띄우고 유유 띄우고 왕은 상이 띄우고 합계시라. 자, 가는 바가 있어서 이롭다는 것은 이 구삼이 가는 바가 있어 이롭다고 하는 것은 이 상구와 서로 뜻이 앞에 가지고 이 대축계에 강력하게 사인 걸 갖다가 막 풀어내는데 뜻이 막았다는 거예요. 이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공부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한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소위 띄우고 이 띄우고 유유 띄우고 왕자는 그래 가는 바가 있다고 이롭다 하는 까닭은 이어 띄우고 재상자 띄우고 합제라. 우에 있는 자와 더불어 합지 뜻이 합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육사. 육사는 재상으로서 국가의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아주 존귀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하계가 강력한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작동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라앉혀서 수양을 통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해안을 발휘할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동우지 띄우고 고기니 원기라 하는데 이 곡자를 갖다가 이 소의 뿔에 대는 나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의 뿔에 대는데 이 송아지가 어릴 때는 이 뿔이 나온다면은
이 뿔이 막 나오면 송아지가 이게 근질럽대요. 근질러워가지고 자꾸 이렇게 박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막 박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뿔을 안 상하고 저 가려면 이 뿔에다가 이 나무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말아주면은 박더라도 이 뿔이 안 상하면서 또 사람도 안 내치고 하니까 괜찮다는 거. 이 설이 곡이란 곡. 그게 곡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 속에다가 송아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송아지 우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문을 이렇게 닫아버린 것도, 이 문이 단, 요것도 곡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육산의 현명한 재상으로서 인재를 길러내면서 역사의 미래를 꿈꾸는 자리인데, 초구가 강력한 자기 욕구를 갖고 막 날뛸 때, 그 날뛰는 욕구를 가라앉혀서 수양을 통해서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곡이 되는 거죠. 이래 뭉쳐가지고. 그래서 국사는 동무지 띄우고 곡이니 원길이라. 바로 어린 소의 이 막 나무 막대기를 대가지고 보호해주니까 크게 길하다는 거야. 그 첫 줄만 읽을게. 이 띄우고 이라. 그 위로서 말하면은 적 띄우고 사하 띄우고 응어 띄우고 천이. 사는 아래로 초구호에 응하고 있으니 축초해라. 초요를 저지하는 자야. 이때 축은 저지한다는 때야. 초거 띄우고 채화여. 초는 가장 아래에 거해서 양지 띄우고 미자니. 양야 미작한 자니. 미지 띄우고 축지면, 미약할 때 저자면은 즉 띄우고 이제라 쉽게 제압이 돼, 제외돼. 유 띄우고 동우이 띄우고 가곡이면 그 어린 소에게 곡을 가는 것과 같이 하면 한 것이니 대선이 띄우고 기라 크게 성원해서 기란 것이라. 그 아래 끝에서 세 번째 번호 우지 성은 소의 성은 저촉이 띄우고 가기라. 불러서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는 것이라. 고 띄우고 고기 띄우고 제전해. 그러면서 곡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제전한 것이니 약 띄우고 동독 띄우고 시각이 띄우고 가지 띄우고 이가요. 이거는 마치 어린 소에게 어린 소가 처음 뿔이 나올 때 그럴 때 곡으로서 가해가지고 가해서 사 띄우고 저촉지 띄우고 성 띄우고 불발이면 물로 들이박으려 가는 성을 갖다가 바라지 못하게 하면은 그러면 적 띄우고 이 띄우고 무자나 그럼 쉽게 상함도 없죠. 상하게 하는 것도 없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적응시키는 거죠. 송아지를 적응시키는 거죠. 본의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본의도 상활 그다음에 육사 띄우고 원기는 유일하. 이렇게 육사가 초구를 이 강력한 소구의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가라앉혀서 수양을 하게 되면 이런 수양을 하게 딱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뒤에 가서는 그 초구가 깨달아서 자기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니까 바로 희열이 있게 돼. 기쁨이 있게 되는 거야. 미래 지향적으로 그 애를 갖다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전을 보면 천아지 띄우고 아기 이성이 띄우고 지지면 천하의 아기란 것은 이미 풍성할 때 저자하게 되면 적상 띄우고 노이 띄우고 금제이 띄우고 하 띄우고 상어 띄우고 형주라. 윗사람들은 금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금지하는데 수고롭고 힘이 들고 또 아랫사람들은 그걸 그때 바로잡아지 못해서 결국은 뭐냐면 형벌과 주사를 당하게 돼. 있게 돼. 상하게 돼. 나이 묻고는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거야. 형벌받게나 죽임을 당한다는 거야. 고 띄우고, 축지어 띄우고, 미소지 띄우고, 전이면. 그러므로, 바로, 받고 처벌하기 전에, 그걸 갖다 저자하게 되면, 미소하기 전에, 그걸 저자하게 되면, 그러면 적 띄우고, 대선 띄우고, 이길 하여. 크게 선에서 길어가지고, 불로이 띄우고 무사기라. 수그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게 돼. 그래서 고 띄우고 가기라. 그러므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유고.
빈시지에 띄우고 아니키라. 이 빈시인데, 이 6일에 갔다가, 9일에 갔다가, 이 시자는 어린 대시자인데, 이 대지가 이, 저 뭐야, 강력하니까 힘이 좋으니까, 이게 중자리에 있으니까 강력한데, 이놈의 대지가 그냥 이빨이 좋으니까, 뭐 어디 물어뜯으려는 거야, 물어뜯어가지고 막, 그 자기 막, 그, 맞뜯으려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이 푼이 뭐냐면, 이 푼은 그 거세 돼지 분자요. 돼지를 거세시키는 거예요, 거세. 그 돼지를 거세시키면 사람이 강력한 양기운이 죽어가지고, 내시도 똑같지만 또 음기운이 살아나가지고 순해진대요. 거세시키면 전반적으로 그렇다네, 모든 동물들이. 그래가지고, 이 거세를 시키면 돼지가 그 순해지니까, 그러니까 순한 돼지 뿔이 되는 거야. 어금이가 되는 거야. 어금이 같다니까. 돼지는 엄청나게 강하게 한 뿔이 뜨지면 난리 나는데, 그러니까 아주 순한 돼지가 어금이 되니까 길한 거야. 필요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구이를 수양시켜가지고 순하게 만드는 거죠. 이빨 뽑기나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거세시키면서 순하게 만드는 거야. 그 전을 보면, 유고 띄우고, 거 띄우고, 군이하여. 유고가 군이에 거해서. 지축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사악하니. 천하의 사악함을 바로 멈추게 하니. 부이 띄우고, 억조지 띄우고, 중으로. 대저, 억조의 중, 수많은 무리들로. 발기 띄우고, 사육지 띄우고, 심해. 그 사육의 마음이 바람에. 인군 띄우고, 욕 띄우고, 여기 띄우고, 재지면. 인군이 힘써서 재지하고자 하면, 수 띄우고, 밀법 띄우고, 엄염이라도, 치밀한 법과 엄격한 형벌이라도, 불능성이라, 그걸 이길 수 없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야. 이미 세상이 혼란해지면, 혼란한 세상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야. 일찍 안 잡고, 이미 난장판이 됐으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부 띄우고 무류 띄우고 총섭하고 대저 물에는 총괄에서 딱 잡을 수 있는 게 있어. 뭔가 기준점 총섭 안 되고 총괄에서 딱 이렇게 잡는 게 있어야 돼. 또 사유 띄우고 귀하니 모든 일에는 기미가 모인 데에서 핵심이지 핵심이 거기에서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희안이 있어야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희안이 있으면 전체를 딱 보고 잡을 수 있는 거지. 세상에는 이런 혜안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지. 안 그래? 그래야만 혼란은 적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중구난방대가 계속 혼란인 건데, 이런 그 통수업할 수 있는 눈과 기회를 할 수 있는 눈인 사람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은 바로 성인이야. 그래서 성인이 조덕 띄우고 괴하니 잡을 줬자. 성인은 바 그 요령을 잡을 수 있어. 핵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시 띄우고 억조지 띄우고 심을. 그래서 수많은 백성의 마음을 보기를 유 띄우고 일심이야. 자기 한 마음처럼 보는 거야. 이 국량이 크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자기 한 마음처럼 봤더니 도지 띄우고 상행하고 그 도가 이 행해지는 거야. 지지적 띄우고 심이라. 그러면 그치고자 하면 그침이라. 고 띄우고 불로이 띄우고 치안하니. 그래서 수고롭지 않은데도 다스려지니 기용이 그 쓰임새가 약 띄우고 분시지 띄우고 하라. 이거는 바로 이 거시한 돼지의 의미와 같아.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야.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용히 다스려가지고 조용히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상활. 구오지 띄우고 유경이라.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거시한 돼지의 여기인 말처럼 순하게 이 세상과지 조화를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사회는 큰 경사이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의 돼지 어금일처럼 자기 잘났다고 해서 막 뛰어다니는 그 무중생들이 전부 다 순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세상 경사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리더 관리래요. 리더는 욕구가 많은 백성들 잘 다스려서 전체가 화합하면서 경사롭게 사는 것에 최고의 리더인 거죠. 그걸 말한 거죠.
재상자는, 재상자는 부지에 띄우고 치악지에 띄우고 방하여 우에 있는 자가 부지 알지 못해 뭐냐 악을 그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음영 띄우고 이적 띄우고 미적하면 엄격한 형벌로서 백성들의 욕망을 갖다가 적으로 삼으면 그러면 적기 띄우고 상심이 띄우고 무경이라 그러면 심하게 상처를 입고 상처만 심하고 상처만 심하고 그 다스린 공은 전부 얻게 돼요. 약지 띄우고 근본해요. 만약 그 근본을 알고서 제지 띄우고 유도면 그 제지하는 것이 다스린 것이 방법이 있게 되면 적 띄우고 불로 띄우고 무쌍이 띄우고 속혁이니 그러면 수그럽지 않더라도 바로 백성들은 상처를 입지 않고 풍속은 개혁되니 천하지에 띄우고 복격이라 천하가 복과 경사에 있겠다는 거야. 니 대서. 자, 상구. 상구. 상구는, 상구는 이 대축의 큰 깨달음을 큰 상구 다 통달해서 위에서 알고 이 왕사와 같이 자는데 다 내려다 보는 게 있죠. 이 위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내적 깨달음이, 내적 축초에 대한 깨달음이 확 열린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활용관통해서 어떤 상황이 되든 그 처신이 딱딱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걸림이 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상구는 하는 갈로소이 되는데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거예요. 천지구야. 그자 네거리 고자 하늘의 네거리처럼 걸림이 없어 이 사람은 행동이 모든 행동이 이 하요에 있는 건의 이치를 다 깨달아 가지고 하요에 있는 건의 이치를 자기에서 다 깨달아서 그런 사람으로 말하면 속의 수양이 다 돼 가지고 이 몸에서 그 수양된 기운이 확 배어나 가지고 빛나는 형상이 바로 상구나 이게 몸이라 본다면. 두 음이 몸인데 이 몸속에 진리인 양이 깨달아서 그게 밖으로 확 드러나는 상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모습이 확 밖으로 드러나는 상이에요. 그 사람은 행동이 걸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네거리에 걸림이 없다니까. 그래서 모든 게 형통해요. 자, 전을 볼게요. 여 문지 띄우고, 여 띄우고, 문지 띄우고, 호선생하니. 내가 호선생, 호원선생한테 들었으니, 왈, 천지 띄우고 구정에, 구형에, 하늘에 네거리에 형통하다 할 때, 오가 띄우고 하자라. 잘못 하자가 가해져가 하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라 하니, 사극적 띄우고 반이, 일이 그게 이르면, 이게 주역의 근본이시죠. 모든 일이 그래 있으면 돌아오는 거야. 그게 이르면 돌아오는 거야. 그게 이르면 돌아오는 것이 이지 띄우고 상이라. 이치의 항상 띄면, 이치 항상 띄는 게 그래. 고 띄우고 축국 띄우고 이기라. 그러므로 이 가둔 것이 끊임없이 가두고 저지한 것이 그게 아니면 팍 열려가지고 형통이 된다는 거야. 도노 깨달음이 확 열린다는 거야. 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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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어느 순간 팍 열려서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한 것이 지극히 열리면 탁 열려가지고 형통이 된다는 거야. 깨달음이 오는 거지 바로. 소축은 축지소야라. 고 띄우고 극이 띄우고 성이라 이러면 극하면 이룬다고 했고 대축은 축지 띄우고 대라 사인 것이 큼이라 고 띄우고 극지 띄우고 산이라 극하면 확 흩어가지고 걸림이 없어진 거야. 흩어버린다는 걸림이 없어져 걸림이 완전 걸림이 없어진 거야. 극이 띄우고 당변이라 극해서 이미 마땅히 변한 것이고 우 띄우고 양성 띄우고 상행이라 또한 양성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 고 띄우고 수산이라 그리고 드디어 다 흩어버린 거야. 천구는 철로야니 천구라서는 하늘의 길이니 위 띄우고 허공지 띄우고 중이라 허공 가운데 이를 잃은 것이니 운기 띄우고 비조 띄우고 왕기라 구름의 기운이 왔다 갔다 하고 나르는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 고 띄우고 위지 띄우고 천구라 그러므로 천구라고 이름한 것이라 천구지 띄우고 형은 하늘 네거리 형통한 것은
위기 띄우고 형통 띄우고 광활해요. 그 형통한 것이 너무나 강화 넓어. 화룡관대 너무 강해. 걸림이 없다는 거야. 걸림이 없어. 무해부멸이야, 그냥. 무해부멸한 상태에 완전 확 열려가지고. 그래서 무효 띄우고 폐지라. 그래서 그 깨달음의 경지를 막히고 저지하는 것이 없어. 도대체 걸림이 없다는 거야, 이제. 고 띄우고 축도직 띄우고 비라. 그래서 축도가 완전히 확 변해버리니까. 가둬있던 기운이 확 변해버린 거야. 쌓여있는 기운이 확 변해, 깨달은 거야. 변이 띄우고 형이라. 변에서 형통해버린 거야.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란 말이 나왔잖아. 비 띄우고 축도직 띄우고 형이라. 이 축도가 형통한 것이 아니야. 축도에서 변해서 형통한 거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활 하천지 띄우고 구요 하 띄우고 천지 띄우고 구요 다 두고 있지 도 띄우고 대행이라 바로 하늘 네거리가 형통하다 하는 것은 즉 하늘은 화룡관통해서 하니까 어디로 가도 걸림없으니까 이것은 바로 도가 크게 행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대축계에서 하요에서 하늘 기운을 내가 산 속에서 가두고 있었는데 상고에 가면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이 내 속에 갖고 있던 천 진리가 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야 산에서 하늘 기운이 뿜어져 가지고 마음을 길러놔야지 사람을 말하면 이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거야. 뿜어져 나오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은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크게 행해진 모습이 된 거야. 이 큰 깨달음이 굉장히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어디 왔느냐? 바로 아래에 있는 천도가 자기 속에서 깨달아지고 밖으로 배어나는 거죠. 사람이 가서 화룡관통한 색이 보여나는 거죠. 아까 광배가 나온 똑같이 광배가 확 밝은 게 광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도가 행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대경지죠. 그 전에서 보면 하이 띄우고 위지 띄우고 천구요. 무엇으로서 천구라고 일렀는가? 이 띄우고 기무 띄우고 지하여. 그 몸으로 이렇게 막는 것, 장애하는 거죠. 막히는 것이 없어서 도로 띄우고 대 띄우고 등이라. 그 도로가 크게 통행된 것 같아. 걸림없이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대도 행하는 거야. 그래, 위 띄우고, 천구 띄우고, 비 띄우고, 상해라. 천구로서, 하늘 네거리로서, 하늘 네거리란 말은 항상 쓰이는 말이야. 상응 아니야. 항상 쓰이는 말이 아니야. 고상 띄우고, 특 띄우고, 설무라. 그러므로, 이 상전을 통해서 특별히 말을 베풀어가지고, 물어서 이르기를 하천지, 하위 띄우고, 천지 구애를 했다는 거야. 무엇을 일러서 하늘의 네거리인가? 그래서 이 띄우고 도로 띄우고 대 띄우고 통행이라니 그래서 도로가 크게 행해져서 걸림이 없는 것 같다 하니 취 띄우고 공활지 띄우고 했습니다. 이거는 공활 특비에서 확 열리어 있는 상을 취한 거야. 깨달음 경지지 뭐. 걸림이 없다는 거야. 사람이 무한한 자유가 된 거지 이때만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이 띄우고 상요 띄우고 하세라. 그래서 상렬에 하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고 하요에 여고 띄우고 가짜. 그래서 하요에 또한 잘못을 성해서 이 하자를 넣었다. 이 말하는 거죠. 이것으로서 대축계를 끝내겠습니다. 그 대축계 상요에서는 바로 도가 크게 행해지는 경지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요에서 산 속에 이 하늘 기운을 갖다가 품고 했듯이 사람이 자기 속에서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 대축이 된다. 크게 쌓이고 크게 모인다는 것은 산 속에 하늘이 모이는데 그걸 인사에 대기 싶으면 바로 자기 마음 속에 하늘의 이치, 진리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그것이 팍 바깥으로 광의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모든 행동에 걸림이 없는 바로 도가 하늘의 네거리가 걸림없이 있고 도가 크게 행해지는 그런 세계까지 해안이 열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 바로 대축계의 마지막 상고요에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축계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하느님,
진리를 내 품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진리가 내 속에서 확 열려가지고 걸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표현한 거죠. 그게 바로 도대행이에요. 내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그 진리가 바로 내가 그대로 체득이 돼서 행동 자체가 걸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 대축계의 마지막 상교에서 이야기하면서 대축계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